네, 이제 빅블루 오션 B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 파트 마지막 마디부터 다시 보면 이 부분이고요. 둘둘 발에 잡아놓고 4-4는 3번, 4번으로 만들어 주고요. 하고 탑하고 요두 녀석이 옆으로, 그다음에 다시 또탑 내려가서 둘 만들고 엄지 살짝 걸어줘서 쿵쿵쿵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뚱뚱 해서 타고 올라오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이 타고 올라오는 게열 번째 프렛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B 파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열 번째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세개 눌러주시고 1번 손가락은 9를 눌러서 이렇게 두 박자를 먼저 쳐봤어요. 빠바 그 다음 이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 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3번, 4번 위주의 소리가 좀더잘 나게 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두 박자를 보면 다운 업, 가짜 업할때이 11을 3번으로 잡고 여기 12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만큼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11. 한 다음에 찹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12. 그 다음 또 다시 찹. 그 다음에 뒤에 있는 999를 1번 손가락으로 하나로 딱 잡아주시는 거죠. 자, 요 부분 잠깐 해보면.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99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는 그대로 하나, 둘, 셋 이어진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12 라스기아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끼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00 업을 세줄 쳐도 괜찮습니다. 치고 나서 탑이랑 다운업 다운을 친 다음에 찹 0, 흑, 1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만큼 이제 보면 하, 둘, 셋, 쫙, 업, 핫, 둘, 셋, 짓, 업,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방금 연주했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해요. 두 박자씩 보면. 자, 여기도 10이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 친 거죠, 제가. 한번 더. 따다, 쭈뚜땅 한 다음에, 여기도 위에랑 동일해요. 대신 박자가 핫, 둘, 셋, 넷이죠. 그래서, 핫, 둘, 셋, 넷 하고서, 츳 하고, 새끼손가락 12. 여기서 뒤에 있는 00을 치는 동안 손이 12, 14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츳, 불, 버려, 땅. 여기로 이제 날아온 거죠, 바로. 요만큼 다시 이어보면 그다음에 12, 14를 친 다음에요. 이 녀석이 두칸 옆으로, 그다음에 한칸 옆으로 하고서 저음 줄 위에 두 개를 5, 6번 줄을 하고서 샵 0, 흑, 1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합쳐 보면. 이런 느낌의 연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도 B 파트의 5, 6 마디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앞에랑 동일해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더 해보면 핫, 둘, 셋, 넷, 츠덥, 츠덥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반박자 씌워주고 흑, 업, 다운 하고서 또 하모닉스 쭈라랑 업, 쿵, 업, 찻, 영, 흑, 십 이런 식으로 여기 보게 되면 흑, 업, 다운, 쭈랑, 업, 쿵, 업, 따, 둥 이렇게 하나 있을 때 10, 10, 1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 디테일하게 하나만 칠 거다 그러면 딱 잡고 엄지나 1번 손가락으로 그 줄만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치셔야 돼요. 근데 디테일로 치기 어렵기 때문에 10,
십십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해보면 하나 둘셋넷 따따 단짜다 쿵업 따십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마지막 7, 8마디 볼게요. 자, 우선 7마디부터 보면 앞에랑 똑같아요. 따다 쯧뜨따 하둘셋넷 하고서 쯧 새끼로 12까지 친 다음에 여기서 00이 딱 나오잖아요. 이때 손을 버려서 여기 77로 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한번 두 박자를 보면 하둘셋넷쯧12 0 0을 치면서 요 7로 딱 손이 날아가는 거죠. 한번 더. 하, 둘, 셋, 넷, 쯧, 12, 펑,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 7을 저는 2번, 3번으로 누르는데요. 여기를 다운, 업, 다운, 업. 네. 하, 둘, 셋, 넷. 여기 뒤에는 저음 줄밖에 없지만 여기에 0과 0, 7 이렇게 앞에 거랑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 둘, 셋, 넷. 한 다음에 왼손을 잠깐 버려서 00을 만들어서 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해머링이니까 해머를 할 건데 저는 2번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머를 치고 나서 오른손이 19번째 프렛을 태핑 하모닉스까지. 자, 우선 이렇게 두 박자부터 세트로 묶어서 하, 둘, 셋, 넷, 00, 해머, 탭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버리면서 1번 손가락이 여기 뒤에 있는 00을 치고 나서 다시 77을 또 다운까지 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합쳐볼게요. 하, 둘, 셋, 넷, 타, 당, 빵, 흩, 헙, 다운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박자는 하, 둘, 왼손. 여기서 다운업 친 다음에 왼손으로 555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세 줄을 1번 손가락 눌러 놓은 다음에 새끼손가락만 추가해서 팜 스트로크를 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요만큼 합쳐보면 하, 둘, 셋, 넷, 버려, 해머, 탭, 풋, 업, 다운, 따당, 빵. 한번 더. 이런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파트가 총 8마디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